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정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된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정광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대보는 오늘 모처럼 학교를 찾았다. 담임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다. 선생님, 저 대보예요. 어? 네, 제가 잠깐 놀러 왔습니다. 방학인데 쉬제. 나 예, 아, 저 선생님 부르고요. 아. 며칠 전 대보는 최종 합격 발표가 난 서울대에 다녀왔다. 그렇게 탁 트인 광경 보면서 이게 또 내가 공부할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또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고 또 설렜죠. 많이. 3학년 2학기 성적을 모아놓고 보니까 또 전부 1등급이 나왔더라고. 교과 우수상, 최우수상 전부 네가 받았어. 전교 1등과 서울대 합격. 하지만 1학년 때 대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1학년 때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었죠. 특히나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수학에서 50점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대를 입학한 시점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사건이 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점수였거든요. 대보가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최상위 학생들이 꿈꾸는 서울대였다. 친구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곤 했다.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입시 정보, 체계적인 강의가 욕심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대보는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수험 공부를 해나가야 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숨어 있었다. 저도 솔직히 남들 다 다니는 학원 다녀보고 싶고 또 과외도 받아보고 싶었어요. 아, 가장 형편인 이런데 학원 다녀본다고 아버지께 말씀 드릴 수도 없고 또 만약 다닌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더 힘들어하실 모습을 참으실 걸 생각하면은 학원이나 뭐 과외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었죠. 네,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네, 아이고. 요즘 대본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대보의 시험이 끝났고 겨울방학이 시작된 덕분이다. 드세요 먼저 할머니. 야, 야채 참치가 맛있대. 이 어깨는 괜찮으세요? 드세요? 아직도 못 들잖아. 뭐 들도 못하고 그러고. 요 며칠 싸늘한 날씨가 계속되자 대보는 아버지의 어깨가 걱정이다.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있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은 가정. 하나뿐인 아버지의 사고 소식은 대보에게 큰 충격이었다. 네. 아버지께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깨를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줄이 끊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그 사실조차 모르고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왔나? 참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서울대 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힘든 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난생 처음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생겼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대보는 일단 자신의 성적부터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부족했지만 특히 수학이 문제였다. 지난 시험 성적은 겨우 50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학은 피할 수 없는 상대였다. 고등학교 수학 첫 단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첫 단원 첫 장부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처음 딱 펼쳤는데 도저히 시작부터 안 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공부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처음엔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게 창피했다. 너무 수준 이하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금방 마음을 고쳐먹었다. 지금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나중에 더 높이 쌓을 수 있을 거란 믿음에서였다.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던 단계에서 갑자기 중학교 수학으로 돌아가 보니 내용이 쉽고 간단하게 느껴졌다. 고등학교 수학에 비하면 중학교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나 산수에 지나지 않았다. 개념을 읽고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 금방 한 단원이 끝났다. 갈수록 진도에 가속도가 붙었다. 3개월 만에 대본은 중학교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개념조차 모르던 제가 이렇게 교과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도 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를 도전해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수학의 첫 문턱은 넘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산이 나타났다. 평소 대부분은 수업에 집중을 해본 일이 별로 없었다. 한 시간을 내리 집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무조건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미친 듯이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이었거든요. 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손을 움직이기로 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손으로 적었다. 설명, 농담, 우스갯소리 가리지 않고 모두 필기했다. 손을 놀리는 동안엔 잠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었다.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다 보니 수업을 그대로 녹취한 것 같은 노트가 되었다. 대본은 이 노트를 바탕으로 방과 후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래도 노트 정리 같은 부분은 그 문장 전체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도식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간단한 부분만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노트를 보는 거죠. 혼자이므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자 내용이 좀 더 쉽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대보가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EBS 강의였다. 수업 시간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단어는 해당 강의를 찾아서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수업을 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대본은 제작진을 학교 기숙사로 안내했다. 이 프린터가 몇 대 없기 때문에 이 프린터를 차지하려고 맨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던지면서 프린터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일어났었죠. 수학의 개념을 정리한 뒤 대보가 치중했던 것은 문제풀이였다. 되도록 많은 문제를 접해서 수능날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자신 있게 답을 맞추고 싶었다. 대보의 아침은 언제나 그날 하루 풀게 될 수학 문제들을 출력하는 일로 시작했다. 어느 순간까지는 점수가 올랐지만 턱 막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수학 문제라면 가리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매번 낯선 문제를 상대하다 보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가끔씩 고교 과정이 아닌 엉뚱한 문제가 나와 애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다.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란 판단이 들었다.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3 시기, 핵심을 노리면서 효율적인 공부법이 필요했다. 제가 1, 2학년 때는 기타 문제집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나오지도 않는 뭐 파푸스 중산 정리라든가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능 문제를 자주 다루다 보니까 핵심은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특히 평가 문제가 수능을 예측하는 뭐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평가 문제죠. 대보의 선택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고3 기간을 모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 투자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수능을 대비하기로 했다. 평가원의 출제 방침이
6고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또 다가오는 수능에 대한 그런 예측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6고를 완벽히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의 일주일 공부 계획은 철저하게 평가원 문제 위주로 짜여졌다. 영역별 문항수에 따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회 평가원 문제를 풀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모의평가를 시작할 때 이제 연습했던 그대로 다 새로 프린트를 해서 일주일을 죄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푸는 데 투자를 했어요. 정말 중요하단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고3 시기. 오직 평가원 문제 하나만을 놓고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보는 자신의 결정에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어떻게 대보는 평가원 문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수능의 2번 문제와 9월의 3번 문제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행렬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이 되게 흡사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수능의 3번과 또 6월의 3번을 비교해봐도 또 알 수가 있어요. 극한값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기도 최고창이 N제곱이고 또 여기 비슷하게 N제곱이 또 등장하는 형태죠. 유사 문제는 4점 문제에서도 등장했다. 확률과 정규 분포표를 통해 값을 구하는 문제, 일정한 규칙을 주고 좌표에서 답을 찾는 문제 등 평가원 문제는 실제 수능이라고 할 정도로 흡사했다. 이런 문제들을 공부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시범을 부탁해보았다. 문제풀이와 채점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점이 보이지 않았다. 채점이 끝난 뒤 대보는 파란 펜을 들었다. 파란 펜으로는 문제부터 수식이 전개된 상황을 되짚어보았다. 계산이 나오기까지 근거로 쓰인 개념을 유추해보기도 하고 쓰였던 공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나갔다. 색깔을 바꿔 이번엔 빨간 펜을 들었다. 계산의 단계를 살피는 듯 하더니 단계마다 몇 마디 말들을 첨삭한다. 문제풀이 채점, 파란 펜 검토, 빨간 펜 검토. 이 모든 과정은 한 문제도 빠뜨림 없이 계속 진행됐다. 파란색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건데요. 역행렬의 성질이면은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이 들어가서 이렇게 썼고요. 또 행렬의 계산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연습해보는 걸 다시 머릿속에 또 손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연습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핵심 개념 같은 것이 다 정리, 파란색으로 다 정리가 나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제가 눈으로 쉽게 표시했죠.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쓴다. 분석을 위해선 계산의 과정이 차례대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채점이다. 정답의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리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과 공식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네 번째는 수식을 살피는 과정이다. 계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까지 예상해본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부의 평가원 문제 분석은 끝났다. 분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부터 수능 전날까지 매일 반복됐다. 뭔가 저만의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 게 느껴졌어요.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라든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글을 하나 읽더라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네 차례에 걸친 문제 분석이 끝나면 대보는 노트를 펼쳤다. 이른바 실수 노트다. 예전에 했던 계산 실수들, 오류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며 다시 한번 문제를 살피는 작업이다. 대보가 이 작업을 통해 목표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 평소 자주 하는 실수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문제를 풀 때마다 주의 사항을 떠올려 보는 것. 제가 이 실수를 따로 정리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처리 확실히만 보시더라도 시험을 볼 때마다 특히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10점이나 20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 노트를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런 실수를 이제 줄이게 된 거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수학 점수가 고민이었던 대보. 1년간 오직 평가원 문제만을 분석 정리하며 공부한 결과 2010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 모의 수학 능력 시험은요. 교육과정평가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능을 출제하는 그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전국적인 학생들의 그 어떤 특정 문항에 대한 반응도랄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건데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에서 출제한 그 모의 수능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함으로써 다가오는 11월 달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봐, 진짜 서울대 가서 부럽다. 야, 완전 독학 공부했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막 무릎 꿇으면서 하고 의자에. 막 그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듣고 언제 자습 시간에 막 머리에 물 뿌리고 공부했다니까. 근데 저녁에 막 밤에 혼자 나가더니 막 새벽 1시간 뒤에 들어오는데 막 그때 뭐 했어? 그때 변기에서 공부했잖아. 공부하고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게 쉽게 포기한 잠을 자버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서 있다거나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공부하거나 세수를 하고 오거나 하지 딱 자기가 잠이 오면 자버리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파스를 갖고 와가지고 물파스를 뿌리고 눈에 바르고 엄청 고통스러워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잔인하게 공부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놀라움을 살 만큼 대보는 지독하고 끈질기게 공부해왔다. 특히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게 된 것은 고3 여름방학의 일이었다. 체력이 가장 떨어진 고3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잠이 부족해진 상태다 보니까 그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서 졸음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꿈을 꾸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보충 수업 시간. 도저히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감기고 자꾸만 고개가 책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수능을 목전에 두고 이대로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공부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상관없었다. 대보는 무릎을 꿇은 채 수업을 들었다. 아프면 아플수록 졸음은 저만치 도망갔다. 자습 시간에는 아예 복도를 서성이며 교과서를 읽었다. 집중만 잘 된다면야 어디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었다. 조용한 화장실은 때때로 대보의 공부방이 되기도 했다. 컵에 따라 놓은 물은 마시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 자습 시간, 잠시라도 졸았다면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칙이었다. 정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는 최후의 수단이 등장했다.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대보. 네. 우리 아버지의 격려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버지의 응원을 듣고 나면 이틀이든 3일이든 밤을 새서 공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특히 아버지 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잠과 또 약해진 의지로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좀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꼭 이겨내고 싶었고 또 이겨내야 했어요. 아버지께 전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합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내의 기간은 길었다. 대본은 더 이상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상황까지 공부에 매달렸다. 그 결과 대본은 마침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땐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잘 싸워서 잘 이겨냈구나. 그래서 저한테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저 합격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정말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온 가족의 자랑이 된 대보의 합격 소식. 특히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보야, 로스쿨 가자. 대보야, 서울대 가자. 그러고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보야, 로스쿨 가자. 근데 그 어느새 보고는 아빠 이거 언제 받겠냐고 그러더라 이거 대보가. 대보가 이룬 것은 단순한 서울대 합격이 아니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커다란 인생 경험이 되었다. 제가 또 서울대라는 목표를 이루었듯이 저에게 또 어떤 큰 장애물이 오고 또 어떤 큰 시련이 올지도 몰라요. 그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고는 대보에게 닥친 불행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불행을 행운으로 변화시키는 반전을 경험한다. 수학 50점에서 서울대 합격까지 대보는 그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대보는 알고 있다. 오늘 자신에게 찾아온 이 행운은 지난 3년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쏟았던 노력의 결과임을 말이다.